아, 미치겠다, 진짜. 이게 무슨 꼴이냐, 방송 중에. 자, 저거 방송국 공지사항 보시고. 아, 배 아파. 아, 조금 참을만 한데. 언제 다시 뛰어갈지 몰라. 자, 늦게 오신 분들 초청 맞추기 이렇게 꿀잼각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스쿼드 하나 짜고. 6억, 잠깐, 선수 좀, 팀좀 보자. 이제 좀 가라앉았어, 가라앉았어. 스토이치코프 있네? 스토이치코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얘 얼마냐, 스토이치코프? 싸네. 싼거 보니까 별 좋은 것 같진 않고. 참여도 볼까, 참여도? 참여도 보통보통이네. 아, 안타깝다. 강력한 헤딩도 없고. 아, 이거 잘못 나왔네, 스토이치코프. 놓여 있네. 스토이치코프는 버릴게. 자, 스토이치코프는 원래 내가 두개 있으면 팀안 짜잖아. 놓여. 자, 놓여만 그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배 아플 것 같아요. 그때 레전드 영상 깔게. 또 갈게요. 자, 지금 돈이 6억 7천 스쿼드 갈게요. 자, 6억 7억 스쿼드라고 하자 그냥. 어차피 놓여 있으니까 7억 스쿼드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자, 팀은 어떤 팀으로 하면 되지? 자, 7억 대장이 하면 어떤 거야? 어떤 팀으로 하면 돼, 가관이? 자, 가관이 원하는 팀을 얘기해주고. 가라앉았어. 같이 아픈 거 같아요. 출산의 고통보다 더 아프진 않지만. 대장은 헤딩용? 아, 대장 가자. 요즘 헤딩이 잘안 돼. 대장. 7억 대장 스쿼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죽다 살아났어, 죽다 살아났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개운하지가 않아. 한번더 가서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아직 개운하지 않고요. 자, 7억 대장이고, 월배 노이어 보유 중이고요. 자, 돈은 지금 얼마 있냐면, 6억 7천, 300. 왜서 있냐고? 서서야 좋으니까. 야, 지금 대장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장이잖아. 자, 대장 좋은 선수. 자, 4억 7천 맞췄는데 시세 올라서 축하드리고. 대장은 글쎄. 자, 메르 흔한 애만 가자. 메르테, 페페. 야, 오랜만에, 저거 가자. 저기, 뭐야, 보쉬 라인 가자. 자, 보아탱, 보누치, 보싱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누구 있지? 보쉬 패밀리로 가자, 보쉬 패밀리. 같은 보쉬 집안끼리. 여기 또 누구 없을까, 보쉬? 한명 있었는데. 누구였지? 보쉬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누구 생각나는 없어, 보쉬? 없어, 보쉬 라인, 보쉬 라인. 누구 없나요? 보쉬가 없네. 어쨌든 보쉬 라인으로 한번 갈게. 보쉬 라인 오랜만에 컨셉 있게. 보네라 대장. 보네 맞다. 보네라다. 보네라에서 보네라. 보스터만. 자, 보네라가 맞는데. 보네라 대장이 아니네. 보네라 대장이 아닌데 그냥 보쉬 라인을 위해서 갈까? 보호 웃겼다. 보호. 그래, 보네라. 옛날에 여기 보네라 갔어. 보네라 가가지고 완벽한 그 보쉬 라인을 완성했죠. 보쉬 라인. 그럼 근데 이 라인이 비싸. 비싼 라인입니다. 자, 보아탱부터. 자, 보아탱 3카 7600. 3카 가자. 자, 홍명보. 홍명보 비싸잖아. 보누치. 자, 보누치 3카. 보누치가 싸네. 4800. 자, 보싱아는 비싸니까 1카만 가고. 자, 보싱아 2200. 자, 그 다음 왼쪽은 누가 할까, 왼쪽. 자, 왼쪽은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로호 3카? 로호 3카 가도 되고. 왼발이 필요하면 로호가 난 제일 나은 것 같고. 뭐 다른 거 필요하면은 뭐
왜 에이시앙 뭐 에이시앙 뭐 누구지 아스필리쿠에타 등등등 많고 왼발이 왼발 로우 해놨네. 자 로우 자 로호 3카 로호 3카 싸다 1600. 그분이 신호가 왔어. 아랫배에서 그분이 신호가 오는데 약간 신호 같고. 자 여기는 06W BA라 진리지 비에 진리. 언제 뛰어갈지 몰라. 자 비에이라 5300. 아 웃겨. 자 그다음에 여기 두개 누구 갈까? 여기 두개자 여기 두개 추천해 주세요. 자 여기 두개 누구 갈까? 아니면 공격수를 먼저 갈까? 자 주인분, 자 주인 저기 뭐야 가야님 쓰고 싶은 공격수 세개 얘기해 봐. 여기 마음속으로 골라놓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골라놓은 세명 불러봐. 자, 들어가. JK님 들어가. 호날두 질라탄 좋고. 토너먼트 데스크 66개 대박. 66명. 자, 또 누구 할까? 야, 토너먼트 매주 토요일 날 할까? 매주 토요일 날? 상품 없이? 상품 없으면 참가자 확 줄어들 거야. 자, 클로제 호날두 쓰고 싶다고? 알았어. 자, 그럼 클로제. 자, 08이 클로제랑 호날두 쓰고 싶대. 08 호날두 3카 가자. 자, 호날두 클로젠 쓰고 싶대. 08이 클로젠 3카 3200. 클로젠 딴거 쓰고 싶으면 얘기해. 나는 저기 5성이라 08이를 좋아해요. 자, 08 호날두 3카가 3500. 똑같네. 자, 그 다음, 왼쪽은 그러면, 누구 할까? 왼쪽은 누구? 날도 왜08 쓰냐고? 08이 크로스가 좋으니까. 08은 택배 크로스가 있죠. 11 써도, 크로스 별로, 그 택배 크로스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나 10W 클리 써봤는데 나는 안 좋던데? 자, 10W가 좋다는 분도 있고, 10W 한번 써볼까? 보시면, 나 08이로 갈게, 그냥 무난하게. 월배 퍼디나는데 강력한 헤딩이 있고 키 크다는 거 그게 장점이죠. 피구 여기는 뭐 피구 이천수 베일 또 누구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로번까지. 자 여기도 주인분 골라보세요. 푸트리 슈케르 난 푸트리 베어스타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자 초콜릿 감사하고 베어스타 포돌스키도 있다 그래. 포돌스키 그래 포돌스키 아 잘하네. 여러분들 잘 알아. 포돌스키 있고요 포돌스키. 로봇 왜 싫어하냐고? 약발이 후져서. 자, 주인분 골라. 베일? 주인이 베일을 골랐어. 자, 106 베일. 106 베일 갈게요. 3카 갈수 있겠는데? 자, 106 베일. 3카 3900. 배우사님 감사. 땡큐. 자, 배우사님 감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고 있어. 자, 그분이 올 거야. 082가 좋고, 포도스키 5성이라. 자, 여기는 누구 할까? 자, 여기 두개 골라주세요, 두 개. 자, 주인분 여기 골라줘, 두 개. 두개 골라봐. 네이마르도 나쁘지 않고. 내가 볼때 주인이 골라놓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인분 가운데 두개 골라주세요. 아니, 아직 신호가 완벽하지 않아. 신호가 약해. 좀센 신호가 와야 돼, 센 신호. 이럴 때 가야 되는데, 지금 신호가. 긴가민가 나올 똥 말똥 이래. 아직 아니야. 이니스타 좋고 여기 뭐 많잖아. 이니에 모드리치 토티 또 누구 있지? 포그바 쓴다고 또 포그바랑 또자 포그바 자 포그바 또 하나 더 골라. 야돈 엄청 많이 나왔다 야씨 애들 좀 올리자. 자 14T 포그바 3카 1억 9천. 야 이거 너무 비싼데 이거 1카만 갈까? 3천, 4천 가고. 퍼디 드사이, 어렵다. 나는 드사이는 안 써갖고 퍼디는 많이 써봤는데, 어렵다. 키를 원하면 퍼디, 참여도를 원하면 드사이. 지금 대잔이잖아.
여기는 또띠 가자. 또띠. 아 이거 또띠도 하면 내 팀이랑 거의 비슷한데. 자 그러면 은카로 애들 좀 올리자. 보싱아 3카로 올리기 너무 비싸고. 호날두로 은카 갈까? 클로제로 은카 갈까? 아 생각점입니다. 이니에스타 08 이니에스타 어때? 토띠가 낫나? 아씨. 야, 06 토띠가 하면 싸고 좋잖아. 은카 뽀대 나고. 대인수비 얼마냐? 대인수비 별로네. 카카? 카카 가네? 아, 카카 그래, 카카. 자, 주인분 카카 있으니 카카. 자, 카카는 스태미너 높은 애로 갈게. 스태미너 80. 얘는 얼마지? 79. 얘는, 아, 똥망. 자, 어우, 카카 3카는 가야겠는데? 야, 카카 겁나 비싸네. 자, 카카 3카, 1억 7천. 아, 이렇게 갈까? 자, 이러면은, 야, 이러면 돈이 아깝다. 이렇게 하면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여기는 06 토티 5카를 가고, 아까 5천이던데, 5카를 가고, 토띠 5카 5천 가고. 야 이거 호날두로 은카 가자. 호날두 은카. 호날두는 은카가 뽀대 나잖아. 호날두 은카 얼마냐? 자 08 호날두 1억 8200. 야 1억 8200 된다. 야 이렇게 가자. 그래, 뽀대 나게. 야 이렇게 호날두 호날두 은카 정도 돼야. 아 날도 은카도 있구나. 뽀대가 나지. 또띠 호날두 은카 두 개. 요 정도 어때? 자 주인분 요 팀 마음에 드니까 돈은 남았어. 돈은 1억 2천 남았고요. 1억 2천으로 이제 후보 사면 돼. 후보는 알아서 사시고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요렇게 해서 구매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자, 베일부터. 자, 베일 다음에 클로제. 자, 그 다음에 호날두. 자, 다음에 또띠. 자 또띠 다음에 그바. 자 그 다음에 이라. 비라. 자 그 다음 로호. 야 로호 3카 없다. 아씨 뭐 이런 경우 다 있어. 자 로호 좀 이따 사고. 야 어떻게 저기 뭐 3카가 없냐. 자, 그 다음에 보시마. 아, 뭐야, 로우 즐겨찾기 왜 안 됐지? 야, 로우 3카 누구 저기 없냐? 야, 로우 3카 있으신 분 좀 내놔봐. 아 열받아. 배 아파. 아 3카가 없네. 아 최성형 4카 있어? 자 그럼 급한대로 최성형 4카 쓰자 그냥. 최성형 4카 있다고 하니까 최성형 4카 쓰도록 할게요. 아 까똑 왔다. 잠깐만, 까똑 왔어. 아, 판매 목록에 있어? 그래, 이거 쓰자. 최성형 4카 하면 쓸만하지. 근데 안 된다. 그럼 왼발이 없잖아. 아, 로우 쓰는 이유는 왼발인데, 저기 최성형은 왼발이 아니잖아. 아, 이거 사서 강화하자.
출정식 하다가 신호 오면, 아,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자. 포인트, 강화 포인트 많으니까 심한 포인트만 쓸게요. 그냥 붙겠지, 뭐. 자, 이 정도는 뭐 껌이지. 아씨! 터졌어! 아, 나 미치겠다. 아! 자, 복구됐다, 복구됐다. 아, 진짜 열받네. 야, 이게 어떻게 터지냐. 야, 재수 없구만. 야, 이거 불길한 징조인데? 야, 이거 맞지. 저 진짜 출정식 하다가, 화장실로 끌려갈,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야, 이거 어이없는데. 자, 쭈누님 어서 오시고요.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으아악! 야, 뭐 이래? 야, 씨!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아, 이래서 로우 3카가 없구나. 야, 로우 3카가 없는 이유를 알았어. 강하다 터져서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좀 이따 와보자. 좀 이따 오면, 있을 거야. 좀 이따 오면. 아니야, 나, 로우 쓰고 싶어. 포기하지 않겠어. 자, 기다리겠습니다. 아, 열받네. 자, 그 다음에 보고 봐. 자, 또띠. 아, 이분 저기 몰빵 포메이션이구나. 몰빵 포메이션. 카카 어디 갔냐? 카카 안 데리고 왔나 보다. 자, 카카 좀 이따가 올리고. 자, 클로제. 호날두. 자. 주전식 하다 신호 아니야. 괜찮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느낌이, 아, 느낌이 왠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 묘한 느낌. 오고 있다. 자, 그분이 오고 있고. 자, 지금 로우만 오면 되지. 자, 로우만 사면 되고. 까까 뺐지 참. 까까 뺐으니까. 로우. 아, 자, 로우만 이제 사오자. 아, 로우 은카도 나쁘지 않은데, 비싸서. 자, 로우 3카 두 개 떴어. 땡큐. 아, 괜히 강화했네. 괜히 강화했어. 아, 스토이치 쿠브 한번 써볼게, 이따가. 한번 써볼게. 혹시 또 써보면, 의외로 괜찮아질 수 있고. 포메이션은 지금 좀 바꿨어. 자, 오버롤, 88, 88, 86, 87. 오 마이 갓. 온다. 아, 오고 있어. 아, 온다! 아! 자, 오고 있어. 이걸로 똥장이 충분히 가고, 오고 있어. 자, 좀만 버텨야지. 자, 좀만 버텨.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 좋아. 자, 한 방에 가서 끝내. 좀 모아놨다가 원격으로 한 방에 끝내자. 자, 오고 있어. 아, 출정식은 해야지. 자, 출정식은 해야지. 최군대리 홈페이지 있고, 방송국 가시면 최군대리 링크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되고요. 경험치 5개 있네요. 자, 여리형 레전드 영상 하나 또 보고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뭐 보지? 아, 이제 슬슬 오는데. 아, 이거 몇 분짜리지? 이거. 그냥 얘기해주세요. 왜냐면 시청자들은 아니까. 아니, 9분짜리. 9분짜리 갔다 올게. 샬럿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제 걔가 스킬 쓸 때. 갔다 올게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들려주세요. 아, 소용돌이라. 네, 끝났습니다. 오.
빨리 박수 쳐. 모르면 박수 치는 거야. 오, 어, 만 게임이야. 만 게임이야. 박수 짝짝짝.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저기 뭐야, 어, 뽀삐님 콘텐츠만 잘 살리면 방송 진짜 잘하겠다. 끼가 많어, 아니, 끼가 많어. 네, 아, 저, 아. 그리고 제가 그, 네. 아, 이거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나중에 또 제가 어, 방송 옛날 뭐, 노하우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컨셉만 아, 잘 잡으면 되겠는데 진짜. 어, 할 수 네?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어. 어. 아, 뽀삐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어, 진짜. 완전 아, 능력자야, 네. 능력자. 아, 네, 토큰에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 저분 인터뷰 해보시죠. 자, 송오빵님. 형. 네네. 아, 오빠, 저 여잔데 감기 걸렸어요, 형. 아. 오빠. 네. 아, 아, 목소리 엄청 이쁘다. 아, 감사해요, 형. 아, 오빠. 아, 지금 얼굴도 엄청 이쁠 것 같은데? 남자친구, 그쵸? 남자친구 있어요? 예, 남자친구 없어요. 아, 목소리가 이렇게 이쁜데 남자친구 없어? 예. 아, 감기 걸린 게 좀 오래 가갖고. 감기만 아... 나면 되는데, 아, 미치겠다. 감기만 나면 여자, 남자친구 생기는데, 예, 그쵸. 어, 아, 감기가 문제네, 감기가. 아, 그쵸. 아, 감기 때문에 남자친구 못 세게요. 지금, 어, 내가 옆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저 괜찮은 애 하나 있는데 한번 전화 연결해줄까요? 네, 연결해주세요. 자, 뽀삐야, 나와봐. 아, 오빠. 어, 야, 좀 아, 내가 아는 예쁜 동생이 아, 있는데 얘가 되게 이쁘고 목소리 좋은데 왜 감기가 걸렸어? 아, 얘기 좀 한번 해봐. 감기가 안 낫고 있어요. 어떡하죠? 누나 여보세요? 많이 없어요. 예예. 예.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오빠? 지금 다른 사람 목소리 안 들렸어요, 호빵맨님? 아, 살짝 들려요. 조그맣게 들려갖고 몰랐네요. 아, 짧게 들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번 뽀삐님 말해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와, 몇 살이세요? 아니, 뽀삐님은 여자 목소리로 해야지. 아, 왜요? 왜냐면, 아, 왜냐면 호빵님이 지금 저기 내가 아는 여동생인데. 아, 그래요? 어, 네. 아, 저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 아, 그랬구나. 아,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아, 감기 엄청 심하게 걸리셨나봐요. 아, 예, 목감기 걸려갖고, 목감기. 다른 감기면 괜찮을 텐데, 목감기라 이래요. 둘이 천생연분이야. 아, 혹시 머리를 다치신 건 아니고요? 아, 머리 다친 게 아니라,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갖고. 아, 그렇구나. 네, 아, 저기요. 네네네. 남자분 맞죠? 아, 저 남자도 튼실한 남자죠. 제 거 한번 보시면은. 아, 아 네. 아, 몇 살이에요, 아, 오빠? 저는 21살이요. 아, 21살이에요? 저도 21살이에요. 아, 네, 어디 사세요? 아, 저 경기도 오산 살아요. 아, 저는 서울 사는데. 저 자취해요. 아, 네, 자취하고 잘 취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어떠세요? 네, 저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거든요. 아, 네, 딱 좋으시네. 아, 저랑 같이, 아, 모텔 가시,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잘 하시, 라면 한번. 얻어먹으러 가도 될까요? 빨리 와요, 오빠. 아, 빨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야, 불 올리고 있어. 내가 라면 사갈게. 아. 네. 저는 너구리로 부탁드려요, 오빠. 어? 전 너구리로 부탁드립니다, 오빠. 아, 야, 너구리. 너구리가 뭐냐. 나는 너를 끓여먹을란다. 아, 야, 식구 준비해. 오빠. 육수 내고 기다리겠습니다, 오빠. 야, 육수 내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육수는 내가 내줄게. 네,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오빠. 네. 아, 기다리고 있어. 아, 미치겠다. 네. 아, 레전드야. 아, 웃겨. 아, 이렇게 웃겨. 아, 처음 봤어. 아, 웃겨. 소개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빠 어때? 어, 형이 아는 동생인데, 아, 쌍남자야. 장난 아니야. 마음에 아, 들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괜찮죠? 네, 어. 지금 육수 내려가려고요. 아, 육수는 얘가 잘 내. 걱정하지 마세요. 육수는 네. 얘가 짱이야. 딱 기다리려고 그러는데. 네? 아닙니다. 뽀삐님 뭐야? 네. 다시 얘기해요. 괜찮아. 야, 너 누구? 손오빵이? 손오빠! 네? 네네. 웃을 수 있니? 야, 네? 내가 너 우유 좋아하니, 우유? 옷이요, 옷? 우유. 야, 내가 조금 아... 올려줄게. 라면에는 우유라더라. 아. 어. 아, 우유요? 어. 좀 아, 걸쭉한 우유가 있어. 아, 쭉쭉 짜주시게요?
어, 기다리고 있어? 예, 기다릴게요, 오빠. 어. 얼른 오세요. 아, 어, 빨리 갈게. 네, 경기도 원도 우남주공 403동 1705거든요. 얼른 오세요. 아, 알았어. 야, 벗고 있어? 네, 얼른 오세요. 어. 비밀번호 알려줘야지. 열쇠. 아, 비밀번호? 비밀번호 알려줘야지. 비밀번호 207631인데, 얼른 집에 야. 들어오세요, 오빠. 야,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대문 열어놓고 있어. 알겠어요,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요.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그래, 그래. 지금 여기 뽑히는 누구지? 토큰에 뽑힌 누구지? 저입니다. 아, 여기 들어온 거예요? 아, 깜짝. 죄송해요. 아, 죄송해. 어, 잠깐 급한 일이 있어갖고,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급한 전화라서 잠깐 나갔다 왔고요. 자, 다들 어서오세요. 아, 급한 전화였어. 전화 받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네. 자, 낮에는 제가 토크온 방송하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낮에 했던 토크온 방송이고요. 낮에 토크온 방송이 재밌어.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배어스타님 감사하고 땡큐. 아, 배야. 아, 배 아파 죽는 줄 알았네. 야, 이거 손목보드 어디 갔냐? 야, 어디 갔어? 이거 어디다 놨어, 손목보드에? 야, 이거 어디 갔어? 아씨. 자, 얼마나 급한 전화였으면 손목보드를 식탁에 올려놓고 갔어. 야, 이거, 그런 건 니가 해. 야, 경험치 이전 건 니가 해. 나는 이전 건은 안 하고, 그냥 만 이것만 매길게. 지명. 알았어, 알았어. 자. 형 귀찮은 거 싫어해. 12억 쓸게 좋고요. 아. 아. 아, 시원해. 아. 속이 다 시원하네. 후련하네. 야했음? 아, 좀 야했어요? 뭐, 야한 게 뭐, 좀 야했어. 미안해. 방금 근데 재밌지 않았어? 재밌게 한번 웃었으면 됐지, 뭘. 아, 누구 이제 경험 왔어. 번호 치자. 자, 배우사님 초콜릿 고마워요. 땡큐. 자, 초콜릿 감사하고요. 땡큐, 땡큐. 웃겼지. 겁나 웃겼지. 나도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방송하면서 저 정도면 솔직히 뭐 약간 그런 게 있긴 했는데 인정하면 약간 그러긴 했는데 진짜 양호한 거지 뭐 심한 것도 없었고. 아슬아슬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라 그럴까? 아슬아슬한 심의 규정의 줄타기인데 제가 근데 줄 아래 저 정도면 아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있진 않았어. 자, 경험치는 이 정도만 매기고. 자, 또 다인전으로 돼 있냐? 보통 원거리로 해야지, 원거리. 관중 소리 안 나면 난 재미없던데. 한 골 넣었을 때? 관중 소리 있어야지. 아, AI 설정 체크 안 했구나. 자, AI 설정, 잘 돼 있고. 이거는 저기, 나는 패드라서 수동하고, 실제 게임할 땐 자동으로 바꾸세요. 자, XYBA, 자, LTLB, YX, RBA, LT. 좋았어. 이렇게 가자. 아, 노래 들으면서 게임하구나. 오케이. 오버워치 한 150 됐나? 지금 모르겠어. 나 오버워치 60점 찍었잖아. 자, 오버워치 저 드디어 33점에서 60점으로 훅 올렸어요. 훅. 대박이죠? 아,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번 시즌 때는 이제 5000점 만점이라니까 만점 찍어보자. 자, 이정님 얘기하시고. 아, 시청자랑은 안 하고. 나 시청자랑 좀 있다가 60점 정도면 잘하는 거지. 1000개 아래가 60점이지. 아니면 말고. 자, 축전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로 개인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피파 월클 정도? 월클 정도 인정한다. 전설 C까지는 안 될까? 어떻게? 어떻게 우기면 전설 C 안 될까요?
전 솔직히 내가 볼 때 좀 무리다. 어, 무리야. 어, 월크리 맞는 것 같아. 저희는 올드 트래포드에 나와 있습니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뭐 버비 찰튼, 조지 베스트, 데니스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들이 뛰었던 곳인데 네. 오늘도 상당한 열기네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르헨티나 공격에 들어갑니다. 위험하다. 받으면서 전진합니다. 겁나 위험했어.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자 패스 좋았어.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클로즈 이걸 넣었어야지. 야 이걸 못 넣었네. 이걸 못 넣어. 야 대박 좋은 찬스였는데. 아. 호날두가 마크맨 상대로 발찌감 보여줍니다. 제롬 보아텐. 가레스 베일. 박지성의 멋진 차. 대박 찬. 대박 찬. 가자. 완벽한 기회. 완벽한 기회. 아 비디치. 야 비디치 왜 이렇게 빨라? 호날두가 어떻게 비디치한테 따라잡히지? 아 이번엔지는 이상해.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월드베스트 마이크. 전술 아까 바꿨잖아요, 그걸로. 아까 바꿨는데 이미 어. 오빈가? 호날두. 자, 열립니다. 나이스. 자, 베어스테니 감사하고요. 자, 베어스테니 초콜릿 또 줬어. 5개 감사. 5억 700은 5억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한글을 못 읽어? 자, 5억 700이면 안 되잖아. 위치 선정이라든지 각도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둘 다 넣지 못했어요.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 자, 배우생 감사. 월드 레전드 RW 피구 있잖아, 피구. 피구 푸트리 강추. 화지도 뭐, 잘 쓰는 사람은 좋고. 시즌 베스트 폭바. 주심이 맥을 끊지 않고 경기 운영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주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기 흐름을 매끄럽게 끌고 갑니다. 아, 저는 패드는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360. 자, 동료 옆에 있는데요. 월드베스트 이니에스타. 패스 연결 멋집니다. 아, 놀라운 태클. 아, 이거 팔을 아껴야 되는데. 오늘 우승하려면 팔을 아껴야 되는데. 네, 동료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리 흘렸어요. 야! 야, 방금 골키퍼 손 맞았나? 골키퍼 손 맞은 것 같죠? 아, 골대 맞네. 어, 서서 하는 거고. 엑스박스 360 한 3만 얼마? 3만 5천 원 정도 할걸요? 4만 원 좀 안 되는 거라 했는데. 우승 청구사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아르헨티나의 공격 기회입니다. 월드베스트 메시. 메시. 아, 개인기가 안 먹혔어, 개인기가. 아, 진짜. 상대편 수비가 참 좋네. 선수들이 이제 전반전 마치고 휴식 시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대한 평가를 그 사이에 해야 될 텐데요. 아니 하루 종일 방송하다 보니까 앉아서 뭐 하루 종일 방 있으면 허리가 아파. 몸이 찌뿌둥하고 또 이제 서서 방송을 섞어서 합니다. 그러면 몸이 훨씬 개운해. 어쩌면 바로 이런 게 축구죠. 뭐 객관적인 전력은 좀 열세였지만은 경기 내용은 우세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 상대팀의 약점을 노리는 전술이. 야 이걸 막았어. 아. 야 이걸 막네. 이걸 막아. 역시 클로제 염색 아 머리 잘라서 염색 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역시 클로제. 2대0입니다. 리오넬 메시. 빅볼을 찾고 있습니다. 시즌 베스트 쿠퍼. 다시 돌려줍니다. 미로슬라프 클로제. 아, 골프 잘 막네. 좀 슈팅 수는 8대1인데, 골은 두 골밖에 못 넣었네.
어시스트 고무치. 네, 열렸던데요. 여기서 아! 아니 호날두가 여기서 어떻게 홈런을 치냐? 106 배 4성인가 그래. 3성인가 4성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지금 골찬스 한 두어 개 완벽한 거 날린 것 같아. 아, 벌써 팔았는데 큰일 났다. 아르헨티나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버워치는 저 토너먼트 끝나고. 와, 이거를 못 넣었어, 이거를. 와, 진짜 이번 엔진 이런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는 멋있게 들어가지고 게임하면 할 맛이 나지. 자, 베어스타님 고마워요. 땡큐. 자, 베어스타님 고맙고요. 아니, 이런 게 안 들어가면 게임 할 맛이 안 나잖아, 솔직히. 완전 노마크인데. 이런 거 들어가줘야, 가줘야지. 부도 컨디션까지 만땅인데. 내일 생일이야? 미리 축하해요. 자, 베어스타님 생일 미리 축하. 생일 선물 뭐 사준대. 자, 베어스타님 고맙고요. 자, 좋았어. 자, 좋았어. 아, 노이어 진짜 잘 막네. 아, 패드 샀어. 잘했어요. 패드. 근데 익숙해지려면 한 1000판은 해야 돼.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승이 공 가져갑니다. 자, 경기장에 뭐 무회전 프리킥 한번 해 볼까? 무회전 프리킥. 어떤 판정을 내릴지요? 자, 목표는 코너킥. 자, 에이, 실패. 슈팅을 막아내는군요. 자, 빨리 다시 패스. 태클로 공격 흐름을 차단합니다. 야, 이거 위험하다. 있다가 뺏겼습니다. 자, 나이스 컷. 선방입니다. 공까지 낚고 챕니다. 야, 이거 아주 과감한 대시가 좋았네요. 주변에 동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중간 찬스. 네, 슛. 나이스 럭키. 야, 내가 감스트한테 이렇게 골 먹었잖아. 제가 감 월드컵에서 감스한테 정확하게 요런 식으로 골 먹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내가 감스한테 패스해줬지. 아, 또 아픈 기억이 나. 생각나네. 또 골 먹으니까. 아, 골 넣으니까. 아, 광살. 자, 팀 잘 나왔죠? 팀 잘 나왔고.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길 바랄게요. 아, 이런 승부가 있네. 이런 승부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7억 대장 스쿼드. 자, 7억 대장 스쿼드. 한번 짜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토너먼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업 한번 꼭 좀 부탁드리고. 자,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한 번씩만. 자, 몇 명 눌렀나 보자. 자, 지금 165개인데 몇 개까지 늘어갈래지. 자, 200개 채우자. 200개. 토너먼트 일단 시작할게. 자, 토너먼트 내일은 늦게 시작할 거고 오늘은 좀 일찍 할게. 내일은 재족하면 강태야. 그 사람은 탈락.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70개? 몇 개 안 늘었어. 자, 빨리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참가 신청한 사람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전부 다 참가할 수 있게 해줄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